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이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일부 구독자분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조금 밀린 숙제를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약간의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서야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분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곡을 들어봤거든요, 이분의 과거 음악들을. 이런 음악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전 음악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R&B 힙합 음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전 음악들은 좀 발라드? 어쿠스틱한? 약간 그런 음악들도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러 호앙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베트남 남자 솔로 가수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는 6월 30일날 올라왔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백커콘팀, 발음이 어렵습니다. 백커콘팀이라고 불리고, 이거를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마음을 납치하다, 약간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해석해보면은 사랑하는 그녀에게 고백하는 약간 프로포즈송 곡인 것 같아요. 여기 피처링에 OnlyCPro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프로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뭐 전부 들어본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곡들을 들어보면 감미로운 발라드, 약간 뭐 어쿠스틱한 음악, 뭐 이런 음악들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R&B 힙합이에요. 게다가 좀 락적인 느낌도 있고 굉장히 트렌디한 바이브를 이 곡에 녹였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래요. 막 힙합과는 약간 거리가 있던 가수들이 어느샌가부터는 힙합 음악을 만들고 있는 가수가 되어 있는 음악적인 변신? 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좀 되게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예전부터 막 랩을 하고 막 R&B 싱어를 막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음악을 하시다가 이런 느낌으로 넘어오시니까 좀 신선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 가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 호앙의 백커콘 팀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n mirae'n 자연재해로 저렇게 지구가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죠.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분위기. 생각보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바이브는 되게 이 곡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거칠거든요.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 뭉치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R&B 가수 중에 레이제이라고 있는데 레이제이 같은 창법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목소리가 진짜 감미롭다. 사실 요즘 이런 R&B 힙합 하는 가수들 보면 싱잉 랩을 하더라도 진짜 래퍼의 느낌이 나게 좀 터프하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가수들이 뭔가 음악적으로 변신을 한번 꾀해서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느낌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도 약간의 모험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 그쵸? 뭔가 차분한 음악만 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고개를 흔들 수 있고 약간 댄서블한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필요한데, 저는 일단 이 곡만 들었을 때는 이분이 막 힙합 계열의 음악 을 처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만큼 이분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이 워낙 많은데 뻔하지 않게 노래 불러서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창법도 잘 들어보면 이런 베트남 가수분들의 바이브랑은 조금 다르게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R&B 가수보다는 올드스쿨 R&B 가수의 창법에 비슷한 것 같아. 좀 재밌네요. 사실은 이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는 제가 지금 집중해서 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곡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 자체는 어차피 이런 비슷한 소재의 뮤직비디오들이 워낙 많잖아요. 매드맥스의 영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음악 자체가 뻔한 것 같으면서도 뻔하지 않아서 좋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빈의 처음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예전에 수빈이 만들었던 음악과 지금 수빈의 음악이 차이가 많잖아요. 블랙잭을 들어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수빈도 뭔가 파격적으로 음악적인 변신을 하는 거고 이분도 파격적으로 음악적 변신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배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되게 매드맥스 느낌이 많이 난다. 예전에 누구 뮤직비디오였던가? 그 뮤직비디오도 배경이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화 같은 배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뻔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요즘 R&B 스타일은 아니에요. 포스쿠 바이브가 있는 R&B 스타일입니다. 아까 제가 막 레이제이를 언급했듯이 제가 요즘 듣는 R&B 가수들의 바이브들이 이 사람이 래퍼인지 이 사람이 가수인지가 헷갈리는 그런 창법들을 하거든요. 저는 거의 랩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로드웨이브나 토리 레인즈 같은 그런 가수들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토리 레인즈는 거의 뭐 이제 래퍼에 가깝고 근데 이분은 2000년대 초반? 중반? 그때 R&B 가수들의 어떤 창법들 있잖아요. 그때는 싱잉 랩이라고 하지 않았고 랩 싱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랩 싱잉을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의 음악적 변신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는 어색하지가 않게 들렸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창법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느낌들을 많이 구사하신 것 같기도 해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